울산에서 하늘숲교회 손승호 목사입니다. 온누리 애니센터 유승 목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동남아 지역에 우리 이슬람 문화권에서 가족들이 이주민으로 들어올 때 그분들이 그냥 뭐 취업이든 학업이든 그것만 가지고 오는 게 아니고 그들의 종교를 가지고 들어오잖아요. 그런 경우에 교회는 또는 이주민센터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저희는 개인적으로, 생각 차원에서는요, 저희 아랍어 예배와 페르시아, 이란 예배, 그다음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네 개에 대해서는 저희가 무슬림만 잘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적극적으로 다가가서 만나고 도와주고 교회로 저희 센터로 와서 같이 예배 공도로 초청을 하고 있고요. 쉽진 않습니다. 그런데 지속적인 관계를 맺습니다. 설명 예배에 나오지 않을지라도 계속해서 그 자녀들을 도와주고 케어해주면서 신뢰를 얻기 위해서. 왜냐하면 그분들은요, 무슬림 소사이어티가 있습니다. 무슬림이 특히 화성이나 이런 데는 중앙아시아 무슬림들을 이제 강력한 우즈벡 사람들 특히 강력한 자기 커뮤니티가 이미 형성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끼리 믿지 못합니다. 네. 정말 필요할 때는 저희한테 요청을 합니다. 그런 식으로 관계가 깊어질 때 세례자가 나오고요. 감사한 것은 저희가 금년에도 아프간 한 명, 이란 다섯 명, 여섯 명의 무슬림을 세례받았습니다. 매년 다섯, 여섯 명. 지금 지난 한 10년 동안 거의 70명의 무슬림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능하다라고 저는 믿고요. 중동에서는 제가 무슬림에게 세례 한 번도 못 줬는데 지난 10년간 많은 무슬림들에게 세례를 주면서 사실은 이제 하나는 신뢰, 관계에서 신뢰가 있고 두 번째는 영적 체험이 필요하더라고요. 저희가 수련을 통해서 이 친구들이 성령을 경험하면 바뀌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가 포기하지 않고 무슬림들을 만나고 관계를 맺고 찾아가시기를 저는 격려를 하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정경희 목사님 그 지역사에 관해서 질문 있으시면 손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충북 영동 방주수구 교회입니다. 저희 교회는 장애인 사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도들 중에 장애인이 많고 그룹홈을 하시는 분들도 두 가정이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주간보호센터 같은 것을 장애인 대상으로 할 때 저희 담임 목사님은 단독본부 있어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교회가 뭐 몇 층 건물이면 한 1층을 그런 시설로 사용해도 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이제 저희들이 이제 발달장애인이 있고요. 장애인 주간보호센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사역들이 이렇게 활성화 되다 보니까 군에서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이탁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탁을 받아서 외곽 관내에 장애인들은 주간보호센터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발달장애인은 모르겠는데 폐교를 활용해서 공간을 확보해 놨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리고 이제 발달장애인은 또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냥 일반 사람도 있지만 실제 학교에 다니는 애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애들을 우리가 방과후에 데리고 와서 이렇게 하고 실제적으로 그 공간을 저희 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공간 때문에 이제 고민이 되신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그건 문제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교회 1층이나 그런 공간 작은. 저희도 처음에는 어디서 저희는 500인의 기적이라고 그러거든요. 한 3평짜리에서 도시락 앞에 놔두고 시작했어요. 그런데 지금 직원은 160명이거든요. 그 사람 급여를 다 주고 있어요. 근데 이건 뭐냐면 우리가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진짜 장애인들하고 실제적인 복지라는 건 그렇습니다. 나는 정상이고 나는 괜찮으니까 저 사람들을 불쌍해서 돕는다. 그건 안 되더라고요. 그들과 장애인들과 똑같이 사실 이제 장애인들을 섬기면서 어떤 것을 느끼냐면 우리는 웃음을 웃더라도 계산해서 웃잖아요. 장애인들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냥 본능적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순수한지 몰라요. 그러면 우리가 장애인들을 섬기면서 어쩌냐면 우리가 되어 치유가 되어야 돼요.
그렇게 이제 공간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교회에 뭐 네 평짜리가 있으면 하셔도 되고요. 좀 더 넓으면 더 좋겠죠. 거기서 일단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다 이제 그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고 하나님 도우시잖아요. 저희도 10평에서 시작했는데 지금 그 아마 전체 예산 그 재산 규모를 따진다면 몇 배가 될 겁니다. 근데 이렇게 되어져 버립니다.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그냥 하시면 돼요. 하시면 다 방법들이 나오더라고요. 네. 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더 받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청주 성당교 이철훈 장로입니다. 이주민 성역을 하고 있는데요. 질문할 게 너무 많은데 딱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목사님 말씀하신 금요일사역이 아닌 복음사역해야 된다는데 공감을 하고요. 그러면 복음을 전달해야 되는데 어느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셨는지에 대해서 짧게. 네, 저희도 그 예배가 이제 설교자가 세 종류입니다. 하나는 현지인 목사님들, 특히 신학교에 와 있는 그분들 할 때는 별로 좀 어려움이 없고요. 두 번째는 한국인 선교사님들이 언어가 되는 분이 하실 때가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한국어로 하면서 통역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는 한국어로 하고 현지인 친구 중에 한국어를 좀 할 줄 아는 친구가 통역을 합니다. 사실은 그 통역자가 제자가 됩니다. 네. 그래서 사실 신앙이 없는데도 한국어 잘한다는 이유만으로 목사님하고 전도사님하고 그 한 이틀 전부터 설교 미리 공부하면서 그 한 친구를 사실을 놓고 설교를 하는 거고요. 그 친구가 변화되면 이 친구가 신학교로 헌신해서 가게 되고요. 그게 가장 저희도 몇 명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성경 통독을 같이 합니다. 성경 통독을 성경을 가르치려고 하면 힘든데 통독은 되게 쉽습니다. 그래서 한국분은 그냥 한국 성경 읽고요. 형제들 앉아가지고 자기를 성경 주고 이 친구들 성경 처음 읽어봤거든요. 요한복음 같이 읽는 거죠. 이번 주는 1장부터 5장까지 다음 주는 6장부터 10장까지 그럼 자기들끼리 성경 읽다가 자기들끼리 이제 나누기 시작합니다. 그럼 자기들끼리 은혜 받고요. 갑자기 막 울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가 성경을 막 가리키려고 하기보다 성경 통독만 시켜도 이 친구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걸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가능한 방법을 찾으시면 된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많은 궁금증이 있으셨지만 네, 나중에 연락 주시고 네, 좀 물어보시면 좋겠습니다.